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절대적으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질병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갑상선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각나시죠? 자,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질환이 하나 있죠.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넘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 자, 오늘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어떤 것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내가 과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닐지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갑상선은 어디에 있고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어떤 것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상단 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갑상선 호르몬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우 중요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대사 호르몬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환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무엇이냐? 우리 몸 여기 있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발생해서 열심히 생산해서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저녁에 여기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갑상선 세포가 이유 없이, 아니면 뭐 이유가 있든 없든 뭐 자꾸 깨지면서 그냥 그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들이 갑자기 유난히 다 방출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거나 많이 분비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전신에 퍼져서 전신적인 작용을 너무나 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년 4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발병률이 뭐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그리고 발병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가 가장 흔해요. 자, 그리고 갑상선 관련 질환은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여성에 있어서 남성보다 발병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 이상이 Graves disease라는 병이고, 이 Graves disease는 내 몸에 내 갑상선을 괴롭히는 항체가 있는 건데, 자,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몸에 내 갑상선을 괴롭히는 항체가 있어서 내 갑상선 세포를 자꾸 괴롭혀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하시모토 타이로이데티스라는, 바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레이브스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둘 다 내 몸에 내 갑상선을 괴롭히는 항체가 있는 건데,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얘기는 사실은 둘 다 마땅히 원인을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내 몸에 있는 항체를 싹 다 뭐 잡아다 버리거나 잡아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차지하는 여러 원인 중에 80% 이상이 바로 Graves disease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그 이외의 원인인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뭐 흔한 것들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흔한 것은 내가 감기 증상 이후에 갑상선 염증이 발생해서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는 아급성 갑상선염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출산 이후에 갑상선염이 발생하는 산후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다르긴 한데, 둘 다 갑상선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갑상선이 처음에 세포들이 많이 깨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원래 생산돼 있던 그 갑상선에 저장돼 있던 호르몬들이 갑자기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진증이 일어나지만 좀 있으면 고갈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생산해놨던 게 없어지니까 갑작스럽게 물론 따라가면서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만 갑상선에 심지어 염증이 생겨서 세포들이 다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다가 갑상선 저하증으로 변하는 양상을 가다가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물론 이제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항진증, 저하증,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감기 이후에 갑상선 염증이 생기는 서브큐트 타이로이데티스라든가, 그리고 출산 이후에 갑상선 염증이 생기는 페인리스 타이로이데티스 같은 이런 두 가지 형태가 흔하게 좀 생각보다 주위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에 작용하는 호르몬이에요. 전신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이 일어납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특출난 증상이 아니에요. 뭐 많이 필요해도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생각보다 증상이 명확합니다. 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죠. 그러면은 땀이 일단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더위도 갑자기 너무 많이 타요. 내가 원래 약간 추위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계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위를 참기가 힘들고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피로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식욕이 굉장히 좀 증가돼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심지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의 경우에서 목이 좀 많이 부풉니다. 목이 생각보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경우가 많고 부정맥이 갑자기 생긴 거죠. 갑자기 두근두근두근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두근거리면서 숨차고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써요? 설사도 많이 일어나요. 설사. 그리고 몸이 가렵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에너지를 꺼내 쓰다 쓰다가 내 근육세포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근육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잡아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자꾸 에너지를 쓰니까 근육이 위축되고 근무력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에서 눈이 돌출됩니다. 안구 돌출이 생겨요. 갑자기 눈이 내가 툭 튀어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일까요? 자, 내가 아무리 먹고 해도 뭐 살이 빠지고, 사실 그래서 이 살이 빠진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다이어트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불법이에요. 다이어트 약으로 썼다는 거죠. 오랫동안 방치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다이어트 약 같은 그런 불법의 용도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심장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심장에 실제로 부정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된다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심장 검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들이 발생해서 이 부정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퉁퉁퉁 뛰다가 중간에 타다닥 타다닥 뛰거나 아니면은 계속 불규칙하게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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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맑은 형태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피떡이 고이게 되면서 이 피떡이 날아가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절대적으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질병이에요. 우리의 심장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은 당연히 다 기억을 하셔야죠. 증상들이 해당된다면 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내 성별이 여성인 경우, 그리고 나이가 20대에서 40대 사이인 경우, 그리고 자,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요오드는 뭐죠? 김이나 미역이에요. 자, 우리나라 김이나 미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동양 쪽에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발병률이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그레이브스 디지즈 같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사실 이제 뭐 유전이 100%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엄마나 뭐 아니면 아버지 뭐 여자 형제들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나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라든가 감염이나 약물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를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감별이 유난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느냐? 자, 50대가 넘어서서 갱년기랑 같이 오는 경우에요. 자, 내가 이제 폐경이 왔어요. 폐경이 오고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돼요. 갱년기 증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갑자기 땀이 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아니면 갱년기 증상이 있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검사만 받아보면 단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갑자기 60대, 70대 이상에서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그냥 부정맥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진 마시고, 뭐 갑자기 내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검사, 피검사 한 번만 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진단까지 받았어요. 진단하는 방법은 뭐 병원 가서 피검사하면 단번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raves' disease는 갑상선 자극 항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자극 항체를 없애는 방법은 애전역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근본 치료는 좀 힘들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자,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수술 치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약물 치료부터 선택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은 대부분 2, 3주를 지나면 조금씩 호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6주에서 8주 정도, 그리고 길게는 3달 정도 지나면 갑상선 기능이 거의 다 정상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단 말이지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적으로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해결됐다가도 갑자기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또다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한번 진단받고 나면 평생 동안 스트레스 관리가 1번이에요. 1번이 스트레스 관리, 거기다가 2번이 꾸준한 약물 치료. 자,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먹느냐,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먹습니다. 2년 정도까지는 끊지 않고 먹어요. 끊지 않고 먹으면서 계속적인 평가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좋아졌을 때 갑상선 항체들도 조금 수그러들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들을 얼마나 수그러들었는지 이거를 평가해가면서 2년 정도 약을 먹고 완전히 좋아졌을 경우에는 끊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렇게 약을 2년 정도 드시고 끊게 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 이상에서 약을 끊고 나서 1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을 끊기가 어렵다고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 중단 이후에도 꾸준히 피검사를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약물 치료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치명적인 부작용은 약을 시작하고 나서 대부분 3개월 안에 발생을 하는데, 간 수치가 너무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황달, 피로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변이 새까맣게 나오거나, 어쨌든 1번은 간 수치 급격한 상승, 2번은 백혈구의 급격한 저하예요. 백혈구가 급격하게 저하돼서 열이 심하게 나거나 감염이 갑자기 생기거나 해서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면역 저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 기능의 급격한 악화, 그리고 백혈구의 급격한 저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발생하면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관절통이나 탈모, 발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약을 바로 중단하게 되는데, 그럼 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중단하자마자 바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서 갑상선을 파괴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갑자기 갑상선 중독증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약을 복용할 때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니면 침을 삼키기가 힘들거나 목이 아프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거나 얼굴이 노래지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 약을 중단하게 됐을 때 보통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약을 이제 계속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돼요. 처음부터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2차로 선택을 하는데, 왜냐하면 후폭풍도 크고 환자들의 부담감도 크고 준비 과정도 너무 길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다가 사실 후폭풍으로 갑상선이 거의 다 파괴돼서 저하증이 오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갑상선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너무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사실 심장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다니고 계신 병원에 꼭 그 의사 선생님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수술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는데 갑상선이 너무 커져서 이제 뭐 압박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숨이 막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재발해서 치명적인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악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의사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은 경우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처럼 영구적인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오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죠. 약을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를 하게 되고, 그래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수술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질병 자체 악화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의사와 상의 없이 중간에 갑자기 약을 관두거나 병원에 안 가거나 이런 경우에 확 나빠져서 이렇게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처음 진단받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절대 혼자 약을 끊거나 임의로 병원에 안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중요한 것은 갑상선 질환은 당뇨 초기 단계나 고혈압 초기 단계처럼 내가 식이조절이나 뭐 체중 감량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결해 보거나 주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나아지는지 뭐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뭐 성인병이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은 성인병이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에 안 가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에 나를 괴롭히는 항체가 있는 건데, 자, 이 항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갑상선 질환은 병원에 믿고 맡기셔야 되는, 의사를 믿고 맡기셔야 되는 병이고, 내가 혼자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내 목숨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들이에요. 특히 항진증, 항진증은 심장에 정말 부정맥을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병이에요. 갑상선 중독증이 악화돼서 갑자기 하지 근력이 마비되면서 마비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갑자기 내가 아예 모르고 살다가 갑상선 중독증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약을 나 혼자 뭐 먹다가 갑자기 임의로 끊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갑상선 기능 질환은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의사를 믿고 맡기셔야 되는 병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병들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내 건강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도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